저 사람은 말이 많다. 저 사람은 말이 많다. 이 다르잖아요. 너 사과다오. 너 사과를 해다오. 또 영어도 마찬가지 그런 게 많습니다. 단어가 stationary 같은 것도 철자가 이제 E냐 A냐 따라서 또 다르고 familiar도 이렇게 끝에 R이냐 L이냐 또 economical 이렇게 따라서 다르잖아요. 이처럼 이렇게 미묘한 차이까지 전달하고자 한다면 그야말로 이게 전문적으로 분명하게 심각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정확한 발음으로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we eat rice 이게 다르잖아요. we eat rice 이러면은 우리는 이를 먹는다. we eat rice 이러면 우리는 쌀을 먹는다. 영어도 이게 우리나라 말도 그런 게 발음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나는 개를 먹는다. 나는 개를 먹는다. 그러면 나는 개를 먹는다 하고 나는 개를 먹는다 하고 다르잖아요. 이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발음도 이렇게 정확하게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물론 문맥에 따라서 대강 이렇게 추측은 할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발음 안 해도. 그러나 상대방에게 좀 전문적인 그런 면모를 보이고자 한다면 심각한 마음으로 영어 공부나 한국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글을 써가면서, 그 다음에 책도 소리를 내어 읽어가면서, 소리를 내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발음을 신경, 자기가 하는 목소리를 자기가 들어보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안 됩니다.